맛있다. 자. 탱탱한 면발 위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짜장 소스 부으면 이호학 박예자 씨 부부표 짜장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이지만 부부표 짜장면이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이 한 그릇에 그들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하면 되잖아요. 돈으로 기부를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게 몸하고 뭐 기술이 있으니까. 이 양반도 나 만나기 전에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나 역시도 하고 싶었는데 여견이 안 돼 못했는데, 또 재능을 하다 보니까 같이 쉽게 마음을 놓고.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더 차라리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맛이 어땠어? 맛있어? 에휴. 맛있고 멋있는 부부의 인생. 호학 씨와 애자 씨를 만나러 갑니다.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이곳에 이호학 박애자 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화요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불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47년 경력의 중화요리 전문가 호학 씨인데요. 짭짜름한 짜장면에 고소한 볶음밥까지. 호학 씨가 주방에서 열기와 한창 씨름하고 있을 그 시간. 애자 씨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을 담당합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경쾌한 칼질 소리. 주방에 활기가 도는데요. 그래서 혼자 하기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바쁠 때는. 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나가지고 그거 보신다고 도둑도 잘 안 하시고. 맛있는 중화 요리와 인상 좋은 사장님네 부부. 친근하고 정겨운 동네 중국집에 눈에 띄는 인테리어 하나가 있습니다. 맛집을 인증하는 유명인들의 사인 대신 식당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건 감사장과 표창장들인데요. 아니, 이게 다 웬걸까요? 뭐 이래 여러 뭐 교도소하고 군부대 이래가지고 17년도에는 봉사를 하는 게 한 93회 정도 되더라고요. 1년 한 해 했는 게 쭉 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받으셨냐? 네, 뭐 이게 12년 전에 군인 원사님 한 번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오다 보니까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부대 10주년 해가지고 기념을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이제 군인이 직접 이거 클캐쳐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는 있는데 한 번만 가본 부대는 없고, 예, 가면 꼭 두 번, 세 번씩 또 우리 용사들이 조각해가지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럼 한 번 가면은 한 번으로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우리 용사들도 조각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인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에 오다 보니까 지금 12년 됐는데 연결해서 아는 분들이 이래 오면 이제 요청이 오면 가고 이래요. 네, 학성동.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 할 때는 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뭐 저거 할 때는 가면은 그래도 부대 같은 데는 가면 기본 300명, 500명씩이래. 마이 할 때는 한 1000명까지 해봤습니다. 둘이서. 1000명이요? 네. 그리고 저 3, 6사단 같은 데 신병 경대 가면 한 700명 되는데, 거기는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보시고는 둘이 왔는 거 보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700명을 한다니까. 네. 가능한 거요? 네,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준비하는 시간이 한 3일 걸리죠. 네, 하루 만에도 안 되는 게 안 되고, 한 3일을 이제 장 봐가지고, 따듬고, 뭐, 이래, 손질에 칠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썰이고, 썰고 반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은, 반죽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3일 걸리면 준비하는 데만.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좀 힘은 들어요, 솔직히.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처음에는 힘 많이 들었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죠. 100명은 애기 장난치는 거고, 300이면 이제 시작이다, 500이면 아, 좀 했구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두 사람. 이들이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을 갔는데 간암 말기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만 모시고 막 다니는 중에 장사가 안 돼가 멍하게 둘이 앉아있는데 친정엄마 하는 말씀이 아버지 유언 언제 들어줄래 이러더라고요. 그럼 엄마 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유언 뭐라 그랬지? 야 어르신들 봉사 좀 하라 그랬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때 둔대면에 있어 행성군 둔대면에 있었는데 생각을 한 거죠. 둘이 장사가 안 돼가 야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장님을 불러서 내가 짜장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는 어우 좋다 그러면서 200분을 모셨어요. 200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때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0분이 오셨는데 참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은 라이시하고 나하고는 짜장면 봉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참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국외 운명단이 다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이 돼가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친정엄마가 따라다니시면서 2년 6개월을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베풀면서 살아가라던 애자씨 아버지의 유언 그 말씀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봉사가 벌써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교도소서 이제 감사 편지 온 겁니다. 이 전부. 왔는데. 그렇게 짜장면 봉사를 다니게 되면서 수많은 국군 장병과 수감자들을 만나온 부부. 그들로부터 받은 이 편지들이 호학 씨와 애자 씨의 보물 1호랍니다. 국군교도소. 이거는 국군교도소 애들이 보낸 거고. 이건 국군교도소 애들이고. 다 봉사 가셨던 데인 거죠? 예, 네. 다 한 거지. 7월 10일 삼북도에 사장인 초복에 찾아온 선물 짜장면.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음식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먹었다. 우리 영월 제조사 전부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다. 맛있었다. 덕분에 이번 여름은 저희 겉듯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교도소 제소자들이 너무 감사의 뜻을 보냈네요. 이거는 이건 국군교도소 보면 미결 205 수용자리라는 거예요. 국군교도소. 배달 경력 10년. 아, 배달 경력 이 사람 배달 경력 10년 있네. 저희 범죄들 위해 이곳에 오셔서 준비해 주신 음식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달 경력 10년 베테랑 배달원으로서 많은 중국집 짜장면을 먹어봤지만 사장님 가게 짜장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은혜 덕에 지역에 와서도 컵라면 말고 정콤 짜장면을 먹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했을 텐데 아쉽네요. 항상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잘 썼네. 네, 이 정도면은 봉사했으면 인정도 받은 거 아닌 거죠. 맛있는 게 된다는 거. 아유. 진짜 봉사지만 저는 정성을 합니다.
파는 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서울에도 드시고 가면 그냥 안 오면 그만이기까지만은 봉사는 왜 옛날부터 그랬다는 한 사람들은 봉사 잘못해서 공짜 주면은 왜 못 먹는 거고 막 이런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 주는 건 신경 좀 더 써가지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보는 편지에서 도무지 눈길을 못 떼는 두 사람. 감회가 새롭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너무 뿌듯하죠. 이거 갑자기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더 뿌듯하네요. 처음에 받을 때는 막 정신없이 또 봉사 갈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둘이 앉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네요. 이래서 봉사를 하나 봐요. 네, 일단은 저도 두 분처럼 의미 있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는. 편지를 읽으면서 추억에 잠기다 보니 평소보다 늦은 점심을 먹게 된 부부. 부부의 점심 메뉴는 뭘까 싶었는데 이럴 수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많이 드시나 봐요. 우리 점심 때마다 먹어요. 하루째 한 번, 하루째 한 잔. 계속 드시면 물릴 법도인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안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 속이 부득이더라고 이제. 점심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 맛있어. 그리고 이 짜장이 인이 배겨가지고 이틀 안 먹으면 먹고 싶어 보세요. 저도 40년 넘게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밥을 먹었더니 속이 부득해가지고 이제는 안 먹으면 안 된다. 안 먹고는. 그래도 살 좀 빼려고 안 먹어보니까 또 먹고 싶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더 맛있지? 짜장이 더 맛있지? 오늘 맛있어서 한 젓가락 아쉽다. 눈 깜짝할 새 짜장면 한 그릇을 싹 비운 호학 씨와 애자 씨. 아, 잘 먹었습니다. 시장 갑시다. 네. 오늘 장날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엔 항상 장을 보러 나가는데요. 그날 쓸 재료만 조금씩 구매해서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하는 게 호학 씨의 장사 원칙입니다. 47년 경력의 주방장인 만큼 재료를 고르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죠. 요거 한 번 더 줘요. 아저씨. 사기는 물건은 사고 돈은 내가 내고 그런 거예요. 한참 장보기에 열중하던 부부가 걸음을 멈춘 곳. 수수 부꾸미를 파는 한 가게 앞입니다. 하나씩은 먹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남는 거 가져. 부부에게도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 이 맛에 장 보러 온다죠. 다 먹어. 조금만 먹나? 다 줍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맛있어. 2개 주셔. 예? 예. 그럼 주차장이 여기라면 이리 나가야지. 어. 가셨어? 즐거운 장보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가게. 부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일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중화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 양파입니다. 최고의 재판만 쓰시니까. 이거 봉사한다고 어떤 아저씨가 준 거예요. 저 경남에서. 거창 경남에서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부쳐 가져왔어? 응. 두 박스 40kg. 고마운 사람이야. 올게 농사가 잘 됐는데 싸다고. 부부의 짜장면 봉사도 사실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닌 거죠. 20년 뒤에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거 다 봐와서 그래서 이제 봉사 있고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시간 되고 그러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뭘 많이 도와줘.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도와주고요. 그때 언제 한번 저기 군인 아저씨들 그때 뭐 몇 그릇이야? 그때 500그릇. 700그릇. 700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4단. 36 4단. 근데도 세상에 저는 생각에 어떻게 7,800분을 할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뭐 거뜬히 해내시더라고 두 분이. 저는 그냥 보조. 보조라도 힘이 되는 거야. 두 분이 진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다 할 수. 너도 이거 지금 까는 것도 봉사야. 마음의 봉사, 몸 봉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세 사람. 오늘은 저녁 장사에 앞서 귀한 손님들이 온답니다. 뭐 준비하시는데요? 아, 예. 오늘 저 애들 온다고. 자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당이만 준비 좀 뭐가 돼가지고 올 때마다 방석 음식가서 같이 주면 됩니다. 많이 좋아하겠어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애들. 대가를 바라고 있을 땐 고되게 느껴졌던 일도 마음으로 하게 되면 거뜬해집니다. 마치 자식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부부. 부부의 기분 좋은 설렘이 주방을 가득 채우는데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들뜨는 애자씨. 아예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행복한 마음.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면 애가 터질 건데 손님이 아니고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다 됐는데 빨리 안 오니까. 아니야, 맞아요. 아니 와 와. 네, 어서 와요. 아저씨, 애기들이요. 양 이만큼씩. 그냥 얼른 저 앉아 저쪽에 가서. 탕수육 냄새가 가게 안에 솔솔 퍼지자마자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짜장면과 탕수육만으로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오늘 이 식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어느덧 식사를 모두 마친 아이들. 시장에서 나온 수박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후식이었는데요. 제철 디저트까지 코스 요리 부럽지 않습니다. 애들은 맛있게 먹었나 모르겠네. 예, 네, 아이고 근데 오늘 어린 애들이 많네 생각보다. 네? 그러면요. 이 맛에 봉사하는 것인데. 애들 잘 먹었다 그래요? 예.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유. 아유, 처음 하자고 해놓고요. 이거 막 떨리고 진짜 잠도 못 자고. 이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얘네 드시고도 탈라셔도 안 되고. 여기까지 싶어서. 아우, 진짜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건 잠을. 지금부터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일 만약에 봉사하게 되는 것처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서죠, 먼저. 음식이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또 더운 날에 더하고 이래서 많이 떨리고 막 걱정 많이 됩니다, 솔직히. 요리는 아버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그렇지. 네. 생색은 내가 내고 일은 네. 이 양반이 다 하고. 근데 원래 나도 혼자 있을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 있었는데 혼자는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앞잡이가 되니까. 네, 앞잡이 되니까 따라주시는 거지. 또 이런도 자신 있으니까.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호학 씨와 애자 씨.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산해진 가게를 지키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배달 전성시대인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배달을 하지 않다 보니 부부의 가게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합시다. 근데 손님이 없어서 이 시간에 닫아야 돼요. 뭐, 없어. 요즘은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전기세도 안 나와요, 전기세도. 그래서 그냥 한 8시 되면 닫아요.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해요, 요새는. 안 열 수도 없고 열자니 전기세도 안 떨어지고 그래도 안 열 수 없으니 또 열긴 여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 하시면 공사도 못 가죠. 그거는요, 그것 때문이라도 또 아이고 미치겠다니까. 안 하자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자니 이거 뭐 힘들고. 또 손님들도 여기 벌써 정이 들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고. 예, 먹겠습니다. 나도 뜨거운 물 조금만 줘. 24시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면서 행복과 걱정을 모두 함께 나누는 두 사람. 두 분이 같이 붙어 계시나요? 네. 뭐 둘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싫진 않으시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물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딴 건 아무도 없어. 뭐 일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컵이나 접시 내고 싶은 건 다인데 지금 뭐 싸우고 자신할 것도 없고 재밌어요. 돈만 조금 벌어준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탈이지.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파는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심 한 끼 판, 반 끼에 파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파는 거지. 됐고, 여기는 됐고. 그거 좀 이틀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병이야, 병. 장사한테 손님도 없는데 기름기도 안 떨어지는데 뭘 맨날 씻고 있어. 아니 그래도 배터리 한 번씩 씻어도 안 되겠습니까? 복잡한 마음에 자꾸만 말이 퉁명스럽게 나오는 애자 씨. 집으로 갑시다. 퇴근하는 부부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무겁습니다. 다음 날 애자 씨가 횡성에 있는 여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저 밭에 가자, 밭에. 아이씨 밭에 가자. 응, 밭에 가자.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그냥 복숭아 맛있겠는데. 개 복숭아가 아니고 전도 복숭아 같아. 야 이거는 뭐니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아로니아요? 오 마당에 포도가 아주 따닥따닥 붙었더라. 붙었어. 그래. 그야 이거를 언제 심는 거야 그러면? 열흘 있다가
그럼 이게 가을 옥수수야? 아, 설이 올 때. 한 시간 거리 돼요. 원주에서 여기가 행성은 둔내니까. 한 40분 거리 돼. 왕복 한 시간 반. 그 언니 같은 동생이라니까요. 힘들 때 연락하면은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도와주고, 쌀업터 가면 쌀 주고, 뭐 참기름, 들기름, 고추, 뭐 채소, 배추부터 시작해가 없는 거 없이 감자까지. 그냥 봉사 갈 때 감자는 얘들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 제부나 우리 동생이 참 내가 말이 언니지 언니 같은 동생이라니까요. 장사만 해온 탓에 농사일은 영 서툰 애자씨. 그녀에게 여동생은 농사 선생님인데요. 신랑 따라 그냥 멀리 시집 와가지고 사니까 그게 형제지간에 못 잊어가지고 또 같이 모이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 사는 거죠. 언니가 못 잊어. 한번 해볼까? 해봤어야 알지. 이쁘다. 그래, 김치 담궈도 되겠다. 한 세 개 가져가지 뭐. 김치 세 개 가져가도 돼? 된대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동생 덕분에 언니의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언니 오늘한테 아주 힘이 많이 되시네요. 예? 힘이 많이 되세요. 나는 농사꾼이잖아요. 여기는 사 먹는 입장이고. 농사 이것저것 져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요새 경기도 불경기인데 어떻게 다 사 먹어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맛있더라니까. 추적추적 갈수록 굵어지는 빗줄기를 피해서 동생네 부부와 함께 둘러앉은 애자 씨와 호학 씨. 언니 부부의 못 말리는 봉사 사랑을 동생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경기도 어려운데 봉사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맨날 그래요. 내 봉사해달라고. 남의 봉사하지 말고 내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 봉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게 뿌듯한 마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치 없다면 김치도 줘고 내가 좀 줘요. 나도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봉사하는데 조금 보태는 게요.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뭐 김치가 없어 가면 김치 주고 배추가 없어 가면 배추 주고 그냥 옆에서 조금 그냥 도와주는 편이에요. 저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제부 뭐 있으면 저 형 뭐 가지러 안 와요? 뭐 가져가요 그 감자도 뭐 오면은 그저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많이 주려고 그러고 참 이거 지는 말하기 쉽게 말해서 뭐 조금 도와준다 그러는데 말없이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동생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었겠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 제부가 고맙죠. 늘 마음속으로 고마운데 표현을 할 수 없는 거.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비친다 하면서도 내 하고 있으니 우리 제부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얼마나 속은 저가겠어요.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제보 진짜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 고맙겠지만은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언니와 언니를 위해서 봉사하는 동생. 나누며 살아가는 자매의 뒤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 없는 사람들 공양하라고 특히 5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거지가 통 들고 들어오면 우리 애하고는 밖으로 들고 내려가야 돼요. 아버지 거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도 올려서 줘야 되고. 진짜 남 주는 거 좋아하고. 남 주는 코 주는 거 좋아하고 항시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사람 채워줘야 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있더라고요. 많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은 추억이고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거는 아버지 나이다. 아니 아버지보다 많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40대부터 그랬으니까. 나눔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매.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하늘이 화창하게 갠 어느 날 부부가 오랜만에 운동을 나왔습니다. 계단이 있다고 계단이요. 이렇게 운동도 자주 나오세요? 나는 아침마다 하는데 이렇게 둘이 하는 거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관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나한테 운동이.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체조, 국민 체조를 생각하고. 그거 아니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니까. 내가 이것도 계단이라고. 몸이 돌아가던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그래. 돌면은 팔 빙이 돌아가 이렇게. 모처럼 운동하러 나온 호학 씨. 나온 김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는데 벌써부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또 이런 힘든 일을 몸에. 어떨 땐 친구처럼, 어떨 땐 동료처럼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관계인 두 사람. 사실 호학 씨와 애자 씨는 돌고 돌아서 맺어지게 된 소중한 인연인데요. 우리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에는 처음 생활 때는 19살 때는 친구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다시 만났네. 만났는데 나이트에 가서. 나이트에 내 생일날 부킹해서 만났지 뭐. 이제 19살 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사진이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인연에 인연인가 봐.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결혼 포장은 왜 안 찍으셨어요? 좀 더 있다가 내 한갑 지나. 나 한갑 지나. 한갑 기념으로 찍으면 돼 있다. 내 한갑 기념으로 찍으면 돼. 그럼 내년이네. 참 세월 빠릅니다. 근데 이게 도장을 찍어놓으면 서로 간섭을 해야 되잖아. 지금 이럴 때는 서로 탓을 안 하잖아.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그래 뭐 그러면 서로 이제 이쁘게 말 볼 수 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도장을 찍고 나면은 서로 이제 탓을 한다고. 뭐 늦게 어디 가면은 왜 빨리 안 오니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그냥 자연스럽지.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19 풋풋했던 두 친구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함께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갑니다. 글쎄 아무래도 뭐 한번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저거 또 이해하고 또 뭐 가슴 아픈 일 안 겪으려 그러니까 나이를 뭐 먹을 만큼 먹으면은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꾸준히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젊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즐겁게 이렇게 둘이 뭐 장사하고 봉사하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는 거죠. 근데 놀러를 안 다니면 놀러를 갈지 몰라. 그게 탈이지. 우리는 이게 큰 낙이에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벼운 아침 운동을 끝내고 나란히 발 맞춰서 돌아가는 부부.
마침 부부의 가게에 떡 배달이 왔는데요. 아유 맛있게 오늘 맛있게가 왔네. 전번에 물렁해가지고. 애자 씨가 떡을 챙길 동안 호학 씨는 미리 준비한 반죽으로 면발 뽑기에 나섰습니다. 메디움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70인분 정도? 아스하면은 이게 가루가 절벽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향이 한번 붙을까 봐 싶어서 이렇게 가루도 많이 뿌려야 돼요. 이것도 다 하나의 경험이라고 봐야 돼요. 20대 초반이었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4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중화요리 전문가 호학 씨. 오로지 중화요리 외길 인생만을 걸어온 그도 몇백 인분이나 되는 짜장면을 처음 준비할 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70인분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만드는 호학 씨와 애자 씨입니다. 17년 동안 짜장면 봉사를 다니면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완성된 짜장 소스를 잘 옮겨 담고 오늘은 원주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한 번도 연락 오는데 거절을 안 해봤습니다. 전화 오면은 그 거절을 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게 승낙을 하고 나면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거절을 하면 그날 저녁에 둘이 술만 시큼 먹을 뿐이지.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도 없고 오는 분들 전화 오면은 한 번도 거절 안 해봤어요. 그 내가 또 오케이를 하면 이 양반은 또 따라서 오케이를 하다 보니까 이거 둘이 둘 다 이게 바보 같아요. 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둘 다. 협찬 안 해주네. 봉수 이걸 달고 다니라고. 짜장면 만들기가 끝나면 또 짜장면을 만들러 가는 우리 사장님들. 퇴근을 하긴 하는 걸까요? 이제 갔다 오니까 쉬죠. 그리고 이게 일만 하다 보니까 노는 걸 잘 몰라요. 진짜. 이게 놀 줄 알아 놀지. 강원도 가도 손님이 없어서 앉아 노는데 처음에 일하는 몸이 병이가지고 노는 날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짜증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만성이 돼서 괜찮은데 어휴 이 사람이 이게 기계도 그렇겠지만 이게 그 일도 중독인 것 같아요. 이게 퇴근하면은 안 하면은 막 몸이 아프고. 나 주방 많이 싸웠어. 일요일 날 논다고 얼마나 뭐라카는지 돈도 없으면서 맨날 일요일마다 놀라 그런다. 그래도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안 놀으면 이제 몸이 아플 거예요. 놀고 싶다는 말과는 다르게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보는 두 사람.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장애인 복지 시설인데요. 한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7월 8월 하면 휴가철이고 이렇게 해서 쉬러 가는데 이거 봉사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위로 받아야지 뭐.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여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 쪼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저 섬기시는 분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도
그냥 마음 하나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두 번은 이렇게 봉사하기가 누구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을 저렇게 긴 시간을 한다는 거는 진짜 그 마음속에 진짜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학 씨가 실력을 발휘할 시간.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면을 삶을 때도 뜸을 들이는 게 호학 씨만의 비결인데요. 맛있다.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손님들 덕분에 식당 안은 먼저 문전성시. 자, 이건 네 개는 그냥 가면 돼. 서장면이 하나, 둘, 손님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련한 주방장 호학 씨와 만능 조수 애자 씨.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다니다 보니 부부에겐 없었던 빚까지 생겼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볼 때면 쌓였던 근심과 걱정들이 싹 날아갑니다. 맛이 어떠시나요, 오늘? 맛이 어떠네요. 아, 선생님, 이게 인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영 아닌데. 얼른 가지고 드셔. 잘 드시는 것 같으세요? 네, 여기는 잘 드시더라고 생각보다. 딴 데 가도 좀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얘가 잘 드시는 거 보면 좀 뿌듯하죠. 고맙고. 얼른 드셔. 맛이 어땠어? 맛있어? 에휴, 다 묻었잖아. 맛이 어땠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잘 먹었지, 이제? 여기서 한 사람 앉게. 자, 다음 달에 또 봐.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도 차곡차곡 행복을 쌓은 두 사람. 호학 씨와 애자 씨가 돌아오는 길. 특별한 데이트를 하러 나섰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남편을 위해 애자 씨가 고른 데이트 장소는 다름 아닌 숯가마인데요. 사실 호학 씨 부부가 가장 애정하는 곳이라죠. 오랜만에 콧바람을 쐬는 두 사람 모두 한결 개운해 보이는데요. 시원해잖아 이렇게. 그건 그래. 아니, 매일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 일하시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데를 또 오셨어요. 불하고 또 이게 어떨려요 또. 땀 흘리는 게. 여기는 땀 흘리고 나면 그래도 이게 땀이 마르면 뽀송뽀송하고 일할 때 땀 흘리면 찐득찐득하고 여기는 안 씻고 되는데 집에서 땀 흘리면 씻어야 되거든. 사후에 그걸 보면 사람들 좀 독하나? 사람이라서 독한 거야. 이보다 더 좋은 데이트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모든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아요. 앞에 산도 있죠. 푸른 산에 나무 위에 뭐 너무 좋은 낙이지. 그래 노는 방법 모르 이렇게 노니까 이게 우리는 최선이 제일 잘 노는 거를 이게 천국이지 뭐 딴 천국 따로 없지.
봉사 후에 즐기는 꿀맛 같은 여유. 집 근처 숙가마가 부부만의 지상 낙원입니다. 숨겨내가도 그래. 일하고 봉사하시고. 힘들어 힘들어. 아유 힘들어. 공사는 만성이 돼가 하는데 놀러가는 놀러가는 만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놀러간지는 몰라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 갈 줄 알아가지고. 그치, 뭐 놀러 다니는 것도 배가 가르쳐줬는데 있으면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바보. 우리가 바보지 뭐. 바보. 이기적인 사람의 반대말을 바보라고 한다며 이들 부부는 바보가 맞습니다. 봉사 바보 두 사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없다고 봉사 안 하는 거 아니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봉사라는 마음을 너무 베풀어주는 거. 줄 때 행복을 느끼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고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이래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가 있어요. 또 이 봉사도 감동도 있고. 저는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하시라고. 원주의 한 중국집에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 부부가 있습니다. 맛이 있고 멋이 있는 부부의 인생. 뜨거운 주방 속 맛있는 요리 안은 부부의 사랑이 가득 담겼답니다.